매일경제 2024년도 8월 9일자 신문이네요. 기사네요. 일본에서 이거 잘못하면 기소까지 당한다는데 무슨 일이라는 기사예요. 일본이 무면허 킥보드 캐리어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더 가디언 등 이 외신에 따르면 일본이 공항과 도심 곳곳에서 면허 없이 킥보드 캐리어를 타는 사람들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캐리어는 짐을 그 실는 그런 가방이잖아요. 그 캐리어를 오사카 경찰 관계자는 30대 중국 여성이 면허 없이 킥보드 캐리어를 탄 혐의로 검찰에 해부됐다며 킥보드 캐리어는 반드시 면허가 있는 사람들만 탑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무면허 킥보드 캐리어를 탄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유학생이 지난 6월 도로교통 위반 혐의로 무면허 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일본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배기량 50cc 이하의 차량은 제1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킥보드 캐리어는 배기량이 50cc 이하이기 때문에 법률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간주하며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다. 킥보드 캐리어는 바퀴를 모터로 돌려 움직이게 만든 여행용 가방이다. 핸들과 가속기를 탑재하고 있는 킥보드 캐리어는 대부분 전동 킥보드와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방에다가 모터를 돌려가지고 가방을 끄는데 힘이 드니까 거기다 이제 사람까지 타나봐. 가방 위에.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세상이 갈수록 발달하여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짐가방 캐리어가 킥보드로 변신했다니 편리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던 시절의 사람들은 짐가방의 변신에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큰 무거운 가방을 이렇게 드는데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가방 밑에 바퀴가 달리니까 얼마나 참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바퀴에다가 모터를 달아서 사람까지 타고 간다니까 참 세상은 참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바퀴만 달려도 훨씬 수월해졌는데 이제 동력으로 캐리어를 움직이고 사람까지 탄다니 세상은 갈수록 편리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짐가방과 사람이 탄 캐리어 가방을 타는데도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니 일종의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8월 9일자 기사, 일본에서 이거 잘못하면 기소까지 당한다는데 무슨 일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